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 여리고라는 오늘 말씀해 보면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이 온 도시에 삽시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도시에서 악명높기로 유명한 세무서장인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이 아들에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는 정의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이름 히브리의 삭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은 정의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라고 지어준 그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피지배 국민들에게 종교와 언어, 문화의 자유 그리고 사회 기타 규범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 갈 때 어떻게 거두어 갔냐 하면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그 세무서장으로 이제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하 직원을 이 세무서장이 마음대로 두고 이제 매년 로마 정부에 납부할 고정 액수를 정해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매기고 어떻게 거둘 것인지 이거는 세무서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로마 정부가 지정해주는 그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야 될 금액을 세금을 매겨서 거두어 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다 매년 그걸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이 로마 정부는 세무서장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무서장의 이 파워가 대단했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개의 도시에만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이사라 근데 그 세 세무서가 있는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이 물 좋은 도시 한마디로 이 세금이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왜?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이제 거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되었는지 그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때 그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아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대단한 자리를 꿰어차게 되었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 뭔가 그런 권력자들과 어떤 맥이 있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아부를 했거나 로비를 했거나 갖가지 그런 방법으로 아마 이 세무서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합법적인 비호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에게 엄청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걸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바치고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뇌물도 바치고 아부를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많은 세금을 찾고 가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출세도 했고 권세도 가졌고 돈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쾌락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다. 민족의 반역자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는 자신의 민족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도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후손인데 내가 이런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이 항상 자기 양심을 가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부러울 것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무리를 걸으시며 바다를 이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창녀들과 세리들, 그 당시 유대에 약 23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었는데 가장 천하고 비천한 직업이 뭐냐면 창녀들하고 이게 세리였어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누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세리들은. 한데 예수님은 창기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가까이 하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막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키가 적어가지고 다 앞에 키 큰 사람들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뒷발을 들고 또 껑충 뛰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그 방향에 도로에 한 나무가 보인 겁니다. 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삭개오는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옛날에 보면 오늘 말씀에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는, 옛날에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성경이 다시 개역성경을 개역개정판으로 번역하더니 뽕나무가 돌 무화과나무로 바뀌었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원어에는 이 나무는 스퀘모론이라고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무화과나무, 소아시아산 무화과나무인데 입이 뽕나무같이 생겨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뽕나무라고도 하고 실제는 입은 뽕나무같이 생겼지만 열매는 돌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해놨는데 이걸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돌무화과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체면도 위신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땅따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땅따란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주름이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또 주름이 미끄러지고 아마 어쩌면 무릎이 다 벗겨졌을 것입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숨을 죽이고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그 자신이 지금 돌 무화과나무에 있는 그쪽으로 오시더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나무에 있는 자기를 보고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마디면 떨어질 뻔해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정신이 없이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장서서 가가지고 자기 집 가서 대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돈을 모으는 데 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자기 동족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런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날 말입니다. 삭개오의 인생과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 어떤 사람은 10원에서 이런 부족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건진받는다. 헬라어에서는 구조를 받는다, 건진받는다 이런 뜻인데 뭐에서 건진받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받는다. 이 헬라어에 보면 소조라고 해가지고 그런 뜻,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구원에. 근데 건진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먼저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죄 때문에 심판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걸 구원받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 찌들어서 비참한 인생을, 가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 어떤 사람은 저주, 어떤 집에는 막 저주가 흘러요. 3, 4대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거, 병고침을 받고, 이게 구원이에요. 환란 가운데 있는 환란에 건짐을 받는 거, 어떤 인생의 크나큰 위기, 사업의 위기, 이런 우리가 가정의 위기 있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 이걸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 나를 해하려는 악의 세력, 마귀, 그리고 고통과 이런 환란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의 어떤 질병의, 그런 질병으로 말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거기서 여러분 건짐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돼. 환란과 가난과 저주와 위기와 악의 세력, 마귀와 고통과 이런 것에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했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렇게 심판을 구원받는 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포괄적이고 그 의미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광의 의미,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 아브라함의 복.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이삭의 복을 주세요, 야곱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야베스의 복을 주세요. 야베스의 복은 뭡니까? 복의 복을 더해지는 것. 그 다음에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얻는, 이게 뭐냐면 야베스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너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신, 적과 꿀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종들만 수백 명이 되는 엄청난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다 자녀들이 복. 장수의 복, 175세까지 건강히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에 우리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삶의 복된 터전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그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을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악하게 살면서 죄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졌던 그 삭개오에게 그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로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삭개오처럼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환난과 고난과 위기에서 건짐을 얻고, 악의 세력, 마귀,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의 터전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이 삭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던 사람이 그 자신은 물론이고 온 집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우리 가정도 삭개오의 집처럼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가 받았던 구원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삭개오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이 구원자라는 것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 구원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없었어요. 그는 그 소문을 듣자 여리고에 예수님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자 여러분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는데 뭐가 있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 키가 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뭔가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이 있어. 오늘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 교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누군가가 내가 교회 갔다 왔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그 소리를 남편이 듣거나 부모님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분이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들은 제사 문제가 이 구원의 축복을 가로막는 문제예요. 어떤 데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더라도 그거를 삭개오처럼 극복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은총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려는데 길이 없었잖아요. 보니까 돌 모아가나 뭐가 있는데 어때요? 거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세무서장으로 삭개오가 이 여리고성에 유력한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이 세무서장이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다고요? 자기의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체면이고 위신이고 지이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꼭 장애물이 있어 방해하는 게. 근데 그것 때문에 굴복하면 안 돼. 어떤 때는 내 체면, 위신, 내가 사회적 신분, 또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예수님을 믿어, 교회 어떻게 창피해 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위신과 체면과 그런 신분과 여러분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돈이 있으면, 권력을 잡으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이 있는 줄 알죠. 삭개오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돈도 있었어요. 백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막 또 육체 쾌락 속에 즐거움이 있을 줄 알고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권세만 있으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쾌락을 즐기면 행복한 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체면과 유신과 지식과 교만함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다 주님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체면도 위신도 다 버리고 막 올라가려 무릎 까지고 손에 물집 생기고 해도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벌써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딱 나무 밑에 서시더니 위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처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과 가정에 기쁨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집안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마음의 문은요 밖에서는 못 열어. 밖에서는 열 수, 하나님도 못 열어. 이 마음의 문은 열쇠를 열 수 있는 이 문고리는 밖에는 없고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내가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예수님 우리 집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 죄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느냐고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멘.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첫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막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열어놓으면 못 들어가요.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해봐요. 손 이렇게 가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하죠. 주님, 저희 가정의 마음에, 저희 가정의 문을 엽니다. 제 가정에 들어오셔서 저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아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서 안 열렸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안 열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복을 주고 싶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의 문을 안 열면은, 이 가정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해요. 사케오가 돼. 달려가가지고 있잖아. 달려가서 막 가가지고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접하니까 기쁘게 영접할 예수님 들어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예수님 앞에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구원자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 나를 질병에서 구원할 분, 우리 가정을 경제적인 그런 빈곤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과 인생의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구원자 되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세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회개했어. 어떻게 회개한 줄 아냐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돈밖에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 아니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도요, 회개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걸 가로막고 있어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래. 그러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아멘.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그 집에 그랬더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회개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속여 빼앗은 적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으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요, 주님이 보낸 풍랑을 만났어. 그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네. 그래, 바닷속에 던져있네.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어.
3일 3야 물고기에 서 있는데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요나를 다시 물고기에 토하여 내라고 그럽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아니, 니느웨 백성이 참 요나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관영해가지고 이 인구가 12만 명이 되는 도시인데 하나님께 멸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은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을 시킨다고 했더니 왕부터 생각해서, 왕부터 있잖아요. 다 조복을 입고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은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보내가지고요, 므낫세를 포로로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데 그때 고통 가운데 때 막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아수르 군대의 그 마음,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풀어줘라.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이방의 압제를 받아, 그리고 막 다 땅도 뺏기고 고통을 당해. 그럼 그들이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 사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여러분, 회개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얼어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남나 보고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케오처럼 구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멸망에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죽음에서, 위기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자,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흑암, 어둠과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했다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근데 막 그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했잖아요.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 주고 공고와 세상에 매여 있었는데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근 줄을 맨 줄을 끊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고와 세상에 매인 것처럼 다 모든 게 막 묶여 있을 때, 아무리 애쓰고 풀려고 해도 안 풀릴 때, 내가 사망,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지금 죽게 생겼을 때, 망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랬잖아요.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환난 중에 그 고통에서 건지 구원하여 주시고 그랬잖아요.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 환난과 시험과 질병 가운데 있다면 공고와 세선에 매여서 내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줘 이러면 기도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보면 병 들어가서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유언하라고 해요. 선지자 가서. 근데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병을 3일 만에 고쳐가지고 성전에 올라오고 15년 연장을 시켰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아수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국토를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당해가지고 곧 멸망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축복된 삶을 살려고도 새사슬에 매인 것처럼 모든 게 풀리지 않고 매여있는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얼금줄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계속 보겠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죄짓고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 사망의 문을 이르게 죽음에 곧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뭐 했어요? 구원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 이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구원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다섯 번째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감사하면요 뭘 하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반 세 번씩 하나님 감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유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치유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조금 전에 말씀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회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보잘 것 없는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험과 환난 속에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감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환난과 고통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우리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집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처럼 이 구원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막 가고 있어. 그런데 나가서 딱 보니까 어때?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가서 보니까 이야,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어. 그리고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려고 해도 못 보여. 아유, 그냥 다음 기회 해야지. 이랬으면 이 놀라운 구원, 이 축복을 못 받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언제? 그래서 아니야, 오늘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말해야겠어.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체면이고 위신이고 신분이고 다 내려놓고 창피한 거 무릎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달려가서 돌 모아가나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내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고 돌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만나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 뭐 꼭 오늘 믿을 필요 있냐? 나중에 믿으면 되니. 여러분에게 언제 이런 구원의 기회가 올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20대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가 죽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몸짱인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교통사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이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 난 좀 더 애기 키워놓고 나는 좀 더 무슨 일 사업을 좀 해놓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의 비결이 뭔가 보니까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밀어낸 사람들은 어때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하려면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 우리 인생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하나님의 축복에는 외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회개해가지고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의 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